안녕하십니까. 현재농장 손바닥저울의 오수리입니다. 봄빛이 완연하게 퍼져가고 있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이 전했습니다. 경칩때는 흙일을 하면은 탈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흙벽을 바른다든가 또 밭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칩이 지나면서 농부들이 손길이 바빠지고 있듯이 군재인들도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오늘은 저의 채널 구독자분께서 군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종들의 특성과 기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제1편 곰솔에 이어서 제2편 장수매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장수매의 특성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나무들이 전부 장수매입니다. 장수매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그 장수매 중품 정도 되는 나무인데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죠. 잔가지도 많이 받아져 있고 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세월이 오래돼서 피부가 거칠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수매도 오래되면 세월이 되면은 이렇게 거칠게 피부가 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나무는 밭에서 누가 그 농사를 지은 소재인데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큰장부가 굉장히 커다랗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나무는 그 작은 소품인데 보시다시피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나무인데 근상 뿌리 부분이 아주 잘 노출되어서 전체적으로 가지를 좀 더 받기만 하면 되는 나무인데 이제 꽃눈도 불긋불긋하게 올라오고 있고 잎눈도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역시 이것도 뭐 장수매 밑에 뿌리 부분을 돌돌 말아서 굉장히 굵게 보여지게끔 연출되어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장수매는 그 속부작이 되는데 보다시피 꽃눈도 일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시작하고 있고 잎눈도 서서히 깨알처럼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겨울잠에서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돌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유나무는 그 장수매 수용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길게 뻗어져 있는 장촉의 나무로서 문인목처럼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데 장수매는 이렇게 길게 키가 높게 이렇게 키우는 경향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가지고 역시 이것도 아직은 어리이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지를 많이 받고 가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나무도 역시 밑에 근장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역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피부도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지도 많이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것도 좀 지나가면은 이제 새싹들도 나오고 꽃눈들도 형성되고 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계절 꽃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수매의 특성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해 보면은 장수매는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풀명자의 그 일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유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다시피 오래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차분한 이런 운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 매력 있는 수종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수매가 빨간 옥꽃, 즉 백척화 하고 하얀 꽃,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또 새로 개발이 돼서 몇 가지 색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빨간 꽃이 제일 많이 또 싸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이 하얀 꽃은 그렇게 많이 거래되지는 않고 빨간 꽃에 비해서는 또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얀 꽃도 역시 나름 매력이 있는 수종이고요. 특히 그 하얀 꽃 종자, 백화종은 이 빨간 꽃보다는 좀 성장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수매는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소품 분재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수종입니다. 이 소품 분재에서는 절대적으로 빼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인기 있는 수종이고요. 이저 장수매 그 종자를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적화와 백화도 있지만은 그 변이종도 이렇게 요즘에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 보급은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특성이 꽃이라든가 잎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호성이라는 거는 요거는, 장수매를 대부분 이제 좀 전에,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은, 번식을 시킬 때, 삽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씨를 가지고 번식시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그게 이호성이에요. 이호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더라고요. 또이 사계절 꽃이 피는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꼭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나무가 되겠고 특히 이 장수매는 다양한 수종과 다른 나무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해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청작 분재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또 성장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빨리 굵힌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명자와 장수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첫 번째, 그 장수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가 생겨났느냐? 사실은 그 기원은 확실치 않다 그래요.
출명자라는 뭐 변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명자의 한 품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품명자하고 명자의 어떤 교잡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줄기가 굵어지는 것이 느리다고 하는 점, 아까 좀 전에 장수매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풀명자의 특성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풀명자의 변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 색깔이라든가 꽃 모양의 변화가 생기기 아주 쉬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명자 같은 경우는 품종이 뭐한 30, 4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명자의 한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풀명자하고 명자를 교잡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뭐 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풀명자하고 그 명자의 교잡종이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명자는 꽃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빨간색 계열, 또 하얀색 계열, 또 분홍색 계열 이런 것들이 막 섞여 가지고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매는 빨간 꽃, 하얀 꽃, 뭐 이런 것 정도가 제일 많이 흔하지만은 명자는 뭐 앞좀 전에 얘기한 대로 꽃이 한 30, 40가지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또 명자는 꽃이나 잎이 이렇게 굉장히 커서 작은 소품으로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중대품, 커다란 나무들 중대품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장수매는 그에 비해서 잎이라든가 꽃이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품이나 수분제 이런 쪽에 초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수매를 키우는 장수는 뭐 크게 이렇게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햇빛이라든가 통풍이 잘 되면은 뭐 어디든지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그렇게 햇빛이라든가 통풍이 좋아야 되는데 특히 그 꽃이 잘 깔끔하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돌아오기 위해서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은 장수매 꽃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꽃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장수매도 햇빛과 통풍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 여름에는 약간 그 차광망을 해서 빛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한 햇빛에는 또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햇빛 가림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장수매를 키우다 보면은 이게 잎이 이렇게 우슬우슬 떨어지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병이냐 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잎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수매는 추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막 많이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노지에서 키운다든가 할 때는 찬바람, 서리, 이런 것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이렇게 장수에 까다롭지 않은 나무가 바로 이 장수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수매는 어떻게 그 번식을 시키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꺾꽂이라든가 이런 방법 있고 휘무지 뭐 이렇게 실생 이 실을 뿌려서 하는 것은 실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꺾꽂이입니다. 꺾꽂이 삽목이죠. 삽목을 가장 많이 하고 뭐 휘무지 같은 경우도 뭐 간혹 있어요. 이것도 뭐 뿌리에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간혹 있고 실생은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거 삽목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나무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뭐 붉은색 꽃이다. 그러면은 산봉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붉은색 꽃이 피어요. 또 꽃이 아름답다. 그것도 산봉한 거는 그렇게 됩니다. 또 열매가 뭐 어떻다. 그것도 산봉한 거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모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꽃꽂이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실생은 씨를 뿌려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뭐, 통계에 의하면 한 7, 80% 정도가 다른 품종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델프 시스템은 실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꽃꽂이라는 데서 꽃꽂이 산봉 활착률이 굉장히 좋아요. 잘 됩니다. 비교적 잘 돼요. 또 오래된 이렇게 몇년 정도 아주 심한 건안 되겠지만은 뭐몇년 2, 3년 정도 된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성공률이 그냥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삽목하는 거 꽃꽂이 하는 게 가장 뭐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뿌리를 이렇게 삽목을 뿌리만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땅 속에서 막 묘한 선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소재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같을 때 분갈이 한다든가 할때 자르잖아요. 뿌리를. 그중에서 굵은 뿌리 있으면 그런 것이 이쁜 놈 있으면 그런 것 갖다 뿌리 갖다 삽목을 하면은 그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생, 즉 씨앗을 뿌리는 것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꽃꽂이로에서 나오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건 일회성이라고 그러고 실생으로 해서 나오는 건 이효성이 돼요. 이효성. 이효성인데 이거는 다른 종자가 나옵니다. 꽃이 크고 꽃 색깔이 또 유은해져요. 그러면서 꽃 피는 시기가 좀 다소 늦어지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수매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실생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수매를 키울 때 걸음주기나 물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장수매는 이 봄걸음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봄걸음, 가을걸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봄걸음은 NPK, 즉 질소인산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골고루 들어있는 걸음을 사용합니다. 특히 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을에는 예, 질소보다는 인산과 칼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음을 사용하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걸음에서 질소 인산 칼이가 어느 정도 비율이고 있느냐는 것을 알수 없잖아요. 근데 어떠한 비료든지 거기에는 질소의 성분과 인산, 칼의 성분이 몇대몇대 몇이다라는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가을에는 질소 성분보다는 인산, 칼의 성분이 많은 거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보다는 가을에 한약 1.5배 정도 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오기 때문에 가을걸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봄에만 신경 쓰지 가을에 또 신경 많이 안 써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겨울에 문제가 될수 있고 겨울에 잘 견뎌내고 내야 다음에 봄에 또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을걸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수매는 답이 다수 품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름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도 많이 좋아하고 거름도 많이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증이 되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이 거름을 충분하게 줄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잎 배기, 가지 자르기 잎 배기 이걸 통해서 가지 숫자를 늘려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 잎 배기라든가 전정을 많이 가지 자르기 같은 거를 많이 하려면은 가을서부터 이 나무의 세력을 확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가을 여름이 봄 거름의 양 1.5배 정도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해에 내가 원하는 나무를 만들 수가 있지. 이 나무가 약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은 아까 여기도 답이 다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많이 주는데 물을 줄때 그냥 스프레이 같은 걸로 다 준다. 이거 소용없어요. 절대 스프레이로 물 주지 마세요. 화분 구멍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주는 것이 흠뻑이에요. 그렇게 주셔야 돼요. 한 번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셔야지 스프레이로 뭐 10번, 20번 소용없어요. 그래서 화분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래야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생성된 가스 이런 것도 함께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시는데 좀더 여기서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그 거름주기라든가 물주기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갈이 방법입니다. 분갈이 장수매를 분갈이 하실 때 장수매가 그 장미과 계열의 나무, 사과라든가 배, 뭐 모과, 명자 다 이런 것들이 장미과 계열의 나무인데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봄보다는 가을 분갈이를 추천합니다. 물론 봄에 뭐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가을에 실시하는 게 좋다. 그 이유가 뭐냐? 근두암 때문에 그래요. 근두암. 좀 이따 근두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갈이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배양목, 지금 막 많이 키워나가야 되는 나무들의 경우는 한 1, 2년 정도. 또 완성 단계, 가지 숫자가 많이 있는 나무, 이런 것이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한 3, 4년 정도에 한번 정도. 뭐 이거는 나무의 그러니까 더 많이 왕성하게 키우려고 하느냐, 이제는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감장 단계로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좀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고요. 분갈이 하실 때 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수매는 다수품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을 수 있는 흙, 그게 뭐냐? 주로 이제 저옥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옥토 한 가지만 사용해도 돼요. 100% 저옥토로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대개 저옥토 한 90% 마사 토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분갈이 하실 때 우리는 나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고 꽉 뿌리가 그이 화분 안에 꽉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물 빠짐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잘라주고 분갈이한다. 그 다음에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고 할 경우에는 뿌리를 분갈이할 때 잘라내고 난 다음에 물로다 깨끗하게 씻어서 주는 게 좋아요. 그 뿌리 사이에 있는 흙이 이렇게 특히 진흙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물 빠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싹 털어내고 잡균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봐야 나무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근두암이 그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미과 계열의 나무는 장미과라든가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에서도 근두암이 와요. 또
귤나무, 귤과, 귤과 이런 거에서도 이 군담이 좀 오는데, 군담이가 왜 생기는 거냐? 뿌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나면은 상처, 뿌리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거기로다가 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균입니다. 균, 벌레가 아니에요. 균. 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가 오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주 짙은 암갈색으로 변해요. 그게 암이에요. 사람도 똑같이 암이 있듯이 얘들도 암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암이 생기니까 그것이 로 인해서 나무가 굉장히 점점 약해집니다. 만약에 그런 걸 발견됐을 때는 이제 그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을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기온이 점차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갈이 한 다음에 이 균이 침입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봄에 하게 되면은 점점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균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가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을에 하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략 한 1월 달 겨울에 겨울 추울 때 이럴 때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분갈이 하다 보니까 암 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조금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싹 잘라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린 다음에 예, 스트렙신, 마이신 계열, 또 뭐, 석판이나 석회 유황합체 이런 데에 한 10회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담궈놨다가 뭐 하루 정도, 뭐 아니면은 이제 유황합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유황합체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자세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담궈놔서 살균 처리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이때에 잘랐던 그 암덩어리를 잘랐던 가위라든가 도구 이런 것도 같이 소독을 해요.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이거 자 분담이 있는 나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무에도 한다. 그럼 다른 나무에도 옮겨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연장 도구도 같이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부창순에는 분갈이할 때 기존에 있던 흙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새 흙으로. 또 화분도 될수 있으면 이저 근담이 있었던 화분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런 데 세척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약품에 담궈놨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역시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매는 이게 계속 봄서부터 막 싹이 나와서 막 굉장히 잘 왕성하게 자라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수영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정인데, 전정하기에 앞서 잎빼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 잎을 완전히 싹다 베어내비는 거예요. 잎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린 나무의 잔가지를 늘리는 최적의 방법이에요. 잔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상이 하기가 좋겠죠. 완성 단계에 이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잔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잎빼기 방법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을부터 나무를 그 건강하게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건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나무를 잎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나무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수세가 나무, 나무가 그렇게 건강하게 큰 나무들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세 번, 네번 정도 해도 잎빼기를 막 계속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나무가 약하면은 절대 해주면 안 돼요. 나무가 약할 때는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오래된 나무, 오래된 나무라는 얘기는 가지가 많은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자꾸 이게 잎배기를 하면은 나무가 건강이 젊어져요. 젊어지면서 그 황피성이, 즉 꼬칠꼬칠한 그 껍데기가 맨질맨질하게 돼서 젊게 돼요. 감상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잎배기 같은 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에서 주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하는 방법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모든 잎을 전체적으로 다 따주는 거예요. 싹다따 가위로다가 잎자루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약한 나무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 이제 자르는 거죠. 가지 자르는 건 전정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봄이 이제 그싹 튀어서 가지들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봄에 싹들을 틔우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음력 보름 경칩 우수 요 때가 이제 적절한데, 그때에 불필요한 가지 이런 거다 잘라내고, 또막 쭉쭉 뻗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도장지라고 그런 것들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봄속도 강한 그 싹들이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수영이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마디를 남기고, 즉 가지에 두 마디를 남기고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한 마디, 세 마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은 두 마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나무를 빨리 막 부지런히 막 빨리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고 그냥 꽃도 피면은 다 따주세요. 꽃도 보지 마시고, 열매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꽃이라든가 열매로 가는 양분의 손실이 약한3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큼 들크는 거죠. 그래서 꽃도 피우지 않게, 열매도 맺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수매는 이 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뿌리 근처에서 이렇게 새로 싹이 나와서 막 줄기가 막 뻗어 나와요. 이것을 이제 기부라 그러는데, 기부. 그 기부가 이렇게 자라는데, 1년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년차가 되면서부터는 기존에 있던 줄기나 가지보다도 새로 밑에서 나온 애들이 훨씬 더 강해져요.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줄기나 가지가 죽어버려요. 토퇴돼요. 약해져서. 새로 나온 놈들은 막 강하게 뻗고, 기존에 있던 놈들은 약해져요. 그러면은 나무가 막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뿌리에서 나온, 이게 근처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주어서 기존에 있던 줄기라든가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것을 그대로 잘 활용을 해서 다관으로 만드는데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장수매 같은 경우는 이 단관 나무보다는 다관 나무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 나무의,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낙엽 지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이 두 마디지만 한 서너 마 한 마디 세 마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 잘라주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잎배기와 똑같이 세력이 강한 애들은 1년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한번 자를 때마다 가지가 두 개, 세 개, 두 개, 대개, 두 개, 대개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1년에 세번 정도 자르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에서 한번 자르면 두 개, 또두 개를 또 자르면 네 개, 또 자르면 여덟 개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지가 하나였던 거에서 잘라서 여덟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 이거 자세한 방법은 제가 역시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이 특히 그 장미과 계열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과나무, 배나무, 모과나무, 또 영자나무, 뭐 이런 장수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꽃 피고 봄에 꽃 피고 열매 맺으면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 그 꽃과 열매를 보기 좋게 선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장미과예요. 장미과 계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병이 많아요. 그 적성병, 비가 온 다음에 생겨나는 적성병이라든가 흑성병, 또 침든물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침든물이.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해 주지 않으면은 아주 보기가 싫어요. 또 아까 그 낙엽이 여름 되면은 낙엽이 지는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낙엽. 이건 병은 아니라 그랬어요. 병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진딧물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근도.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끼니까 진딧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 한 3월 말경서부터 계속 해주시, 3월 말서부터 여름까지 또 가을에 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살충제. 이건 벌레입니다, 벌레. 살충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스미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영역방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쫙 살포를 해주면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해요. 이미 나무에 막, 이렇게 진딧물이니 뭐니 막, 많이 막 껴있다.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이미 나무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벌레가 없어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석회 융합제는 동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개 한 30배 희석액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살포를 해줘서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병충해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겨울에 한번 한두 번 정도 12월이나 뭐 2월 사이에 그때 한두 번 정도 해주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 분갈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수매 철사거리인데 철사거리는 장수매의 경우는 철사거리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철사거리 하다가 손에 찔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수매 같은 경우는 굳이 철사거리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가위고기 기본입니다. 가위고기. 가위로 다 잘라서 하는 그 가위고기 기본이에요. 그걸로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 나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위고기를 한번 하는 것이 좋고 굳이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어린 나무의 그 가지 같은 걸 방향 유인한다든가 할 때는 철사거리 등등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시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철사거리는 새로운 싹이 나와서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굳어지려고 하는 그 무렵 한 5, 6월 이때가 상당히 좀 부드럽고 좋아요. 그 이외에도 뭐 겨울철에도 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어린 그럴 때 어려들 때 해주면은 또 쉽게 어렵지 않게 가시도 뭐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장수매는
입이 아주 작고 가지도 상당히 운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우리가 수영 뭐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영에보다도 새로운 어떤 독창적인 분재 수영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돌을 붙이는 돌에다가 나무를 붙이는 석부작 같은 데에도 장수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뿌리를 들어올리는 그 근상 같은 거 이런 데도 역시 그 장수에 많이 사용돼요. 또 여러 그루 이렇게 심어서 하는 모아심기 이런 것도 물론 장수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수매 말고 다른 수종하고 이렇게 같이 화분에 어우러지게 심어서 할 수도 하는데도 장수매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수매가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석부작에서도 제가 뭐 언급한 바 있지만은 이 석부작을 만들 때는 돌에 와 나무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런 돌하고 나무가 일체감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체감 있게끔 단단히 묶어줘서 완전히 돌에 나무가 달라붙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또그 분경을 만들 때 제가 그 분경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장수매를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장수매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나무와 같이 해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도 장수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만들 때 생명토라는 흙이 있어요. 생명토는 어디서 구하느냐? 원예 자재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또 수태, 본수태 이런 거를 이제 잘 골고루 섞어서 용토로 사용하면은 쉽게 그런 돌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절한 소재가 바로 장수매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그러면은 장수매는 사계절 동안에 꽃을 다볼수 있을까요? 장수매 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떤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 꽃이 피고 지고 1년 내내 볼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꽃을 볼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볼수 있는 거는 봄에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일부 조금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그렇게 이렇게 봄에 제일 주로 많이 보고 이제 가을에 일부 좀 보는데 또 많은 그 어떤 책자라든가 전문 서적 이런 데 보면은 장수매가 사계절 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사계절 꽃이 피기 때문에 이름도 장수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장수매의 올바른 꽃이 피는 시기는 초봄이에요, 초봄. 그때가 제일 많이 왕성하게 피는 겁니다. 다만, 이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배양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꽃을 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계절을, 꽃을 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봄에가 가장 많이 피고 가을에 좀 피고 여름에 한여름에는 꽃 보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요. 겨울에도 초겨울 같은 때나 이럴 때는 꽃이 좀볼수 있어요. 근데 아주 추울 때막 엄농서랑 이럴 때는 장수매 꽃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의미는 사계절의 꽃이 다 핀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또이 장수매는 이꽃 피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해서 어느 때나 볼수 있게끔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저이 뭐죠 저 전시회 같은 거할 때도 보면은 그꽃 피는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국화도 꽃을 꽃 피는 거를 시기를 조절하잖아요. 그렇듯이 장수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볼 수는 있지되 원래 나무의 특성은 사계절이라고 핀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뭐 간혹 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장수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 이런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매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봄에 장수매 한두 그루 구해서 이쁜 화분에 심어 가지고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서 저희 같은 유튜브 생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